경희구현 사제단의 송년홍 신부님 연결하겠습니다. 자,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신부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오랜만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에 월요 시공 미사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신부님? 아, 고생은요. 해야 되는 일이라서. 뭐. 네. 뭐 생각할 여유가 없이 그냥, 네. 그냥 해야 되니까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하신 건가요? 신부님 그렇게죠? 어떻게 되죠? 그렇죠. 3월 20일부터 했으니까요. 네. 6개월, 7개월 정도 했네요. 아, 저희가 초반에 한번 모시고 그 다음에 광주교구에서 하셨을 때 모시고 세 번째 모시는, 네. 것 같은데, 네, 네. 지금까지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140일 동안에 총 14개 교구에서, 네. 17번 미사가 복원됐습니다, 신부님. 네, 네. 먼저 뭐 소회라 그럴까요? 총평이라 그럴까요? 간단히 좀 들어볼까요, 신부님? 예, 네, 우선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교구, 14개 교구를 돌면서, 네. 그 준비해 주신 특별히 신부님들, 네. 주례를 해 주시고 강론해 주신 신부님들, 네. 그리고 함께 해 주시는 신자분, 신자 또 시민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신부님들, 그 주례하시는 신부님들, 강론하신 신부님들 전화에 많이 시달렸어요. 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미안한, 예. 마음도 들었지만, 네. 그래도 뭐, 근데 이제 미사하면서 처음에는 많이 걱정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네. 뭐, 1년도 안 된 정권인데 벌써 퇴진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글쎄 말이에요. 부담이 좀 된다. 네. 그래서 주저주저 하는 신부님들이 많이 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막상 시작을 하고, 네. 이제 몇 해가 거쳐가면서는 이제는 그런 말들을 보다는, 네. 수고한다, 고맙다, 언제 자기 교구에 오냐, 네. 그런 말로 바뀌었어요. 그 뜨거운 마음들이, 네. 이제 느껴져서, 아, 이제 이게 빠지면 안 되는구나, 가야 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네. 또 미사를 할 때마다, 예. 그 참석한 신자들, 시민들이 고맙다는 말을,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좀 가슴이 뭉클할 때도 있었어요. 그 암울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사는 게 좀 힘들고, 그럼요. 또 뭐 우울한 마음까지 든다고 했는데, 네. 근데 신부님들의 그 강론을 듣고 일주일을 살 수 있는 그 희망이 생겼다는 말에 울컥했어요, 제가. 충분히 그럴 거라고 좀 보여져요. 요즘에 답답하다, 미치겠다, 네.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정말. 네, 근데 이렇게 미사에서 신부님들이, 네. 평화와 생명을 사랑하고 이런, 네. 신부님들이 우리의 얘기를 해줄 때 얼마나 그 힐링이 되고 용기를 얻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네. 그 참 그 마음에, 네. 그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 네. 마음들을 모아서. 네. 그래서 그, 그 절망 속에 있는 암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네. 세상에서, 네. 그 희망이 등불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14개 교구에서 미사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네. 네. 송신부님께서 기억에 남는 교구가 있다 그러면요. 아, 두 군데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얘기 좀 해주세요. 첫 번째는 이제 제주교구인데. 아, 제주? 아. 네, 제주교구는 당연히 미사를 할 줄 알고, 네. 준비를 다 했어요. 예. 그런데 제주라는 그 특별한 상황이 그 미사를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요? 그 제주 4.3 항쟁의 그 뿌리가 너무 깊어서, 네. 신부님들이 만일에, 야, 신부님들이 미사를 하겠다 나서면, 네.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가서 못하게 해요. 정말요? 네. 와. 그거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그게 참 뿌리 깊게 있구나. 그 서북청년단이, 네. 남아있는, 네. 거야, 아직도? 네, 그 사람들이, 네. 이제 그 제주시, 제주의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래요? 소위 말하는 토호 세력이 된 거죠. 와. 그 이제 자기들에게 조금 불리한 게 있다면, 네. 그리고 제주 사회는 다 가족끼리 연결이 돼 있어서, 네. 정말 순교자의 마음 아니고는
못 일어난다는 그런 말도 들었거든요. 어,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못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네. 아이, 그래도 다른 교구 다 할 건데 재주만 네. 빠지면 어. 좀 나중에 좀 그러겠다. 그래서 네. 어떻게든 해보자. 예. 그런데 도저히 못 하겠다고 그래서 네.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말았어요. 네. 전화가 왔습니다. 언제 전화가 왔냐면 예. 딱 공지사항을 제가 미사 때마다 공지사항을 했는데 공지사항 예. 하려고 네. 싹 일어나는 순간에 문자가 왔어요. 합니다. 어, 그래요? 하겠다고. 아. 그래가지고 바로 공지사항 때 바로 이제 한다고 이제 했죠. 네.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예. 못 하게 되겠다고. 또 갑자기 또. 네, 그 본당에 신자들이 와서 신부님들한테 예. 절대 안 된다. 어. 그래 못 하겠다고 해서 아니 그러면 그냥 어디 광장 같은데 찾아서 가서 합시다. 네. 우리가 가서 할 테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또 이제 광장 찾아가지고 시청 앞 광장에서 하기는 했거든요. 네. 그런 과정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부터 했어요. 아, 하셨어요. 네.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제주교구 신부님들 몇 명 안 오셨지만. 네. 그래도 여기서 많이 가서 신부님들이 하고 또 제주 시민들도 신자들도 많이 오시고. 네. 그래서 다행히 미사를 드렸고요. 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주. 네, 또 하나는 어떤 겁니까? 예. 대구요. 대구요. 아. 네. 대구에서 대구. 최근에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네, 네. 최근에 했어요. 네. 8월 첫 주. 네. 대구는 뭐 누가 다 알다시피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잖아요. 예. 그래서 신부님들, 대구교구 신부님들과 준비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시국미사를 준비하는 그 시민들이, 그 시민사회단체 사람들이 모여서 예. 준비를 했어요, 함께. 네. 그리고 이제 얼마나 올까 걱정을 했는데, 그날 1,500명이나 모였어요. 와. 신부님들도 엄청 모이시고. 오. 대구니까 저기 전주나 광주에서도 버스 한 대가 버스 한 대씩 오고. 네. 신부님 다른 교구의 신부님들도 많이 오시고 대구니까. 오. 보수의 심장이라고 들리니까. 예. 그래서 그때 외쳤던 게 대구가 바뀌면 네. 나라가 바뀐다. 그 느낌에 그다음에 뭐 그 신자분들 시민들이 우리 입당할 네. 때 뒤에서 고맙습니다 눈물 흘리고 하는 모습이 네. 아 진짜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지만 예. 그렇게 많이 이용을 당했구나. 대구도 충분히 미사할 수 있고 사제단 역사상 대구에서 시국기도회를 한 게 처음이거든요. 이번에.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 열정이 네. 그 시가행진도 했어요 그때는. 어 그래요? 네. 근데 뭐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같이 이렇게 박수 쳐주고 사진 찍고 그다음에 지나가는 차들, 네. 택시들 빵빵거리는 차 하나도 없이 그 모습에 아 이제 대구가 정말 그 말이 맞구나. 대구가 바뀌면 나라가 바뀌겠구나. 그리고 다음번에 만일 하게 된다면 네. 이번에는 진짜 대구의 심장인 시장에 한번 가서 하자고 했어요. 아, 저 누구냐, 저 김건희 잘 가는 시장 말씀하시는 거 이거. 그 먹으러 가는 시장. 네. 네. 아, 이 대구 시민들도 상당히 은근히 바라고 있었다는 네. 거네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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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신부님 예, 말씀 예. 들어보니까 왜 우리는 예. 아, 와서 안 해? 우리도 이런데. 예, 어? 예. 예. 아, 미사 시작할 때부터 네. 그랬어요. 대구에서 우리 대구는 언제 오냐고 아... 대구에서 꼭 해달라고. 예. 그래서 준비 모임이 있었고 그 예. 준비 모임을 통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네. 그 끝나고 나서도 고맙다는 네. 말 다시 한번 한다고 하니까 꼭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도 아...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미사를 전국을 다니시면서 혹시 신부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다른 신부님들도 강독인가요? 하여튼 여러 그 프로그램 상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하셨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기억나시는 가장 중요한 울림이라든가 메시지가 있다면 좀 한두 개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아, 첫 번째 우리 미사 시작 3월 20일 미사 시작하면서 네. 그 했던 그 미사 때마다 성명서를 냈는데 네. 성명서의 내용들도 다 마찬가지고 네. 시작하면서 절체절명의 때에 사제들이 읍소하오니 하면서 예. 시작을 했어요. 네. 그 절체절명이라는 말 그 계기가 된 게 그 대통령의 3.1절 연설이었거든요. 네. 30기념사 네, 네. 그 제3자 변제안 이야기하고 아.
일본 사람들 편 들어주고 예.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일본의 대통령이 된 것 네. 그것을 많이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네. 우리 다 아는 이태원 네. 12구 참사가 났을 때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오송의 참사 그다음에 이 저기 그 최수근 상병 예. 그 이야기 그다음에 뭐 SPC 그 노동자들 예. 그렇게 사회적 참사가 났는데 네. 공감도 안 하고 뭐 그냥 사과도 안 하고 네. 책임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미사할 때 나온 그 성명서가 이것이 인간인가거든요. 이것이 인간인가. 네. 아니 사람이라면 그 옆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것도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데 그 국민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미안하다는 말은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잼버리 뭐 사태만 봐도 그렇고. 네. 이게 그거였어요. 이게 정말 사람인가? 한 번도 사과하지도 않고 책임도 네. 없고 모든 것이 다 남의 탓이고. 네. 자기는 왜 그 자리에 있는지 그거를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네. 결국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이것이 인간인가? 네. 이것이 인간인가? 네. 인간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결국은 이제.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제가 좀 나갔으니까 말할 수는 없고요. 네. 그냥 그 답답한 마음인데 정말 사람이라면 네. 또 사제로서 이야기하면 양심이 있다면 네. 그 양심도 없고 뭐 공감도 못하고 동감도 못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네. 마지막 시국미사가를 시청하면서 하셨던 거죠? 네, 네, 네. 네. 그때 그 장소 문제로 좀 그 옥신각신이 있었습니까? 아, 예. 그 요즘 정부가 집회를 자꾸 금지한다고 해서 네. 저희가 미리 그 지금 촛불이 뭐 토요일마다 하는 곳이거든요. 아, 예. 매주 토요일 하는 곳인데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네. 5시부터 8시까지만 집회 금지를 했어요. 5시부터 8시까지요? 네. 하이라이트 시간이네. 네. 근데 8월 14일이어서 네. 그 시간에 그렇게 막 차가 막 밀릴 시간은 아니거든요. 예, 샌드위치여서. 아, 그 다음날 또 금요일이고. 아,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려는데 네. 한 3시부터 이제 아예 경찰 차벽을 대놓고 그래요. 못하게 했어요. 차벽이 등장했군요. 네. 드디어. 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촛불행동 그 봉사자들하고 네. 저희하고 이제 열어라 해서 네. 이제 인도에 앉아가지고 네. 이렇게 있었죠.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6시 넘어서 네. 길 열어주고 무대 급하게 설치해서 8시에 이제 미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때 한 15,000명 정도 모여서 오, 많이 오셨다. 천만이 오셨어요. 그래서 또 반대편에는 또 우리를 반대하는 아니 그 구구 아스팔트 네. 그 사람들이 와서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집회할 네. 때도 그렇던데 아마 그렇게 방해하고 그래. 아 진짜. 네. 아이고 그 소리가 네. 그 뭐 대한민국에 몇 대밖에 없는 그 스피커를 가지고 막 아 입에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 그런 말들을 막 해대고 신부님한테 워낙 시끄러 저한테뿐만 아니고 우리 전부 다한테 예. 사제단들한테 예. 그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어. 우리도 스피커를 좀 좋은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저쪽에서 막 악을 쓰고 뭐 욕을 하고 그러니까 뭐 거의 아수라장 됐어요. 아 근데 참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옆에서 해주니까 네. 집중이 더 잘 돼요. 우리 일에. 아... 저도 집중해서 말을 하고 제 이야기를 듣는 시민들과 신자들도 더 집중해서 듣고 네. 더 잘 들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아이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귀가 아플 정도였거든요. 네네. 근데 아, 그 사람들이 참 그 네.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인간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인간이 아니야. 그 지난 시국미사 후에는 옥수수를 참석하신 분들에게 나눠주셨다 그러대요. 에에에왜 그러셨던 겁니까? 대구하고 네. 서울에서 했는데요. 네. 저희 본당이 조그만한 시골에 있는 본당이어서. 아 그러세요? 네. 그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15명 되는데 네. 이 아이들과 함께 이제 유럽 여행을 가보려고 네. 뭔가 이렇게 좀 심어가지고 파는데요. 아. 이번에 옥수수 심었는데 그거 한 1,000개 정도 팔고 나머지 한 반절 정도가 남아서 네. 그러면 시국미사에 가져가서 나눠 먹자. 이제 대구 갈 때 300개 가져갔는데 1,000명 모여서 네. 이거 참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나눠 먹자라고 했어요. 아. 다 이렇게 조금씩 나눠 드시고 네. 그리고 서울은 15,000명 모였는데 1,000개 가지고 가서 또 나눴습니다. 아, 아유, 네. 그냥 나누고 그 모인 자리가 또 7시 반이면 끝나고 네. 나면 좀 출출할 때도 있고 네, 해서 하시죠. 다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콩 하나라도 나눠 먹으면 세상이 밝아지고 나누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이 되어야 네.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거리에 나와서도 네. 그 외치기도 하고 함께 네. 그 예. 소리도 지르지만 나누는 네.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의미에서 그냥 소박하게 가져갔습니다. 자, 신부님 그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저희 프로그램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저 시청자분들과 네. 국민에게 좀 뭐랄까 네. 희망과 용기도 좀 주시고 지금 미사 시간은 네. 아닙니다만 네.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제가 그 공지사항을 할 때마다 꼭 했던 말이 네. 질긴 놈이 이긴다거든요. 질긴 놈이 이긴다. 네. 끝까지 간다. 우리는 지치지 않고 지칠 수도 없고 지쳐도 안 되고 삶이 좀 힘들고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전체가 하루아침에 후진국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함께 손잡고 함께 외치면 언젠가 그게 내일이든 아니면 모레든 아니면 4년 뒤든 네. 그 날은 꼭 온다. 그 희망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완전히 후진국이 되고 우리가 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절대 그 희망이 끈 그날이 온다는 그 질긴 놈이 이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 함께 손을 잡고 힘든 길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새는 각자 도생의 직이라고 하니까 더 손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더. 그리고 네. 우리 시국 기도회는 뭐 끝난 것이 아니고 네. 가을이 되면 다시 시작할 것이고요. 아, 그래요? 네, 그때 또 뭐 지금도 할 얘기도 많고 네. 누군가가 우리가 나서서 네.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들도 있고 생각도 있지만 네. 잠시 그 좀 떨어져서 우리가 했던 것 좀 바라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윤석열이 퇴진할 때까지. 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도 그 지금 촛불 열심히 들고 있으니까 토요일마다 네. 촛불 들고 네. 또 주위에서도 우리가 함께 퇴진을 외치자고 네. 우리 지치지 말고 끝까지 그날까지 끝까지 가자고 예.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외치고 서로 이렇게 손잡아줘서 함께 갔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아유. 너무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신부님. 다음 가을에서는 대구부터 시작하시죠? 제 생각입니다. 부산에서부터 갈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하실 겁니까? 제일 밑에서요. 제주도 꼭 가셔야 되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신부님, 그동안에 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가을에 또 예. 시작하실 때 저희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예. 네, 오늘 마지막 감사합니다.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